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닥 6에서 10위까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채널에 가입해주신 분, 한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 인사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6위, 코스닥 6위 셀트리온 제약. 정배열 상태로 쭉 올라가다가 어제 29.93% 상승을 했습니다. 완전 폭등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과열 상태로 생각을 해서 매수는 하지 않고 거르겠습니다. 그리고 JIP 엔터주죠. 대표적인 JIP는 지금 하락을 해서 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5선이 20선 올라가고 아직 날개를 웅크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MACD에서는 이미 상승의 골든크로스를 알렸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업종에 대한 소식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음원으로 흐르다가 지금 기준선 전환선 위아래로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로 차오를까 하는 그 상황에 있으니까 이건 잘 주시했다가 여기서 저항선을 그려보고 저항선을 뚫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YP는 관심 목록에 두는 게 좋겠네요. HP, SP 반도체 관련 주식은 지금 정배열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흑산병이 나오면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도 거르겠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차트를 보니까 어제 얼마나 올랐나요? 엄청 올랐네요. 10.37%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는 제가 샀다가 손실보고 팔았었는데 그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미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냥 황망히 바라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날개를 펼치지 않는 주식을 찾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날개 핀 주식은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걸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는 제가 독일에 출장 갔을 때그 통역사 여자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가서 통역을 하셨고, 이사님과도 같이 술도 마셨다고 해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여기도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데 로봇 관련 주식은 앞으로 창창해 보이죠.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앞으로 3,000만 원대 테슬라 봇을 출시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인력들 전부 다 거를 수 있고, 비슷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각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도 예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17만 4천 원으로 있는데 이 주식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날개를 활짝 펼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셀트리온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했는데 두 개만 더 봐볼까요? 펄어비스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이거는 아주 관심 목록에 가져다 두고 오를 때를 지켜봐야겠죠? 아직 날개를 움츠린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 목록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이평선 역배열로 해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하니까 놔두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기로 한 크래시스도 예전에 제가 매수를 해서 좀 이익을 보고 팔았었는데 그 이후로 쭉더 오르더라고.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피부 관련 미용이니까 여기 미용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 해외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죠. 위로. 자,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현재 한 3만 원 정도
아주 적당한 가격으로 여기는 장기 투자로 봐도 아주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서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한 다음에 아직은 또 상승의 날개를 피지 않았으니까 클래시스도 관심 목록. 어제 1회에서 5위까지 하면서 LNF를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저는 5만원 정도면 괜찮은데 20만원이라서 못 산다고 했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LNF 찍고, 그 다음에 JYP 찍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찍고, 클래시스까지 이렇게 1에서 12위까지 볼때이 업체들을 저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네 가지. 그런데 지금 이 주식시장에는 위험한 게 지금 남아있죠. 이게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입니다. 전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가자지구 땅에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야, 나 예전에 몇년 살았었어" 하면서 쳐 들어와서, 미국을 필두로 쳐 들어와서 여기서 막 박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넓혀갔죠. 그 다음에 이 하마스가 한번 개겼어요. 개겼는데 그 개긴 것 가지고 완전히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준은 학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학살이 주변 중동 국가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중동 전쟁이 더 커질 것 같은 신호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제 유가도 올라갈 것이고, 이것을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게 문제인데, 더 커져버리면 주가 폭락하고, 오늘 제가 봤던 이네개 종목 전부 다 지금 나가리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다우 빼고 나스닥하고 S&P 500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나? 애플 주식 하락하고 미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타 대형 기술 주식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수요 악화 이후로 바클레이즈 하향 평가를 받아서 3.6% 하락했고, 뭐 기타 이유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또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으니까 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전쟁 크게 못하게 좀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척 해야 표를 얻고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른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이제 각자 알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 종목에 투자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덱스 200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워낙에 일반 하나 종목 이렇게 막 들어가서 왔다 갔다 뺐다가 넣었다가 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그냥 그래도 거시 경제로는 좀 알기 편한 코덱스 200에 넣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주식 중 괜찮은 주식 잘 봐가지고 투자를 하던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제 채널에 가입해주신 한 분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